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은 왜 만났을까? 오늘 이 궁금증,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선거 전에 최소 두 차례 만난 대목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송병기의 업무 수첩, 청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 지난 6일 송병기 자택 등 압수수색 당시 업무 수첩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 수첩에는 언제 누구와 어디서 만났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과 당신은 선거 캠프였죠. 정책 담당. 청와대 관계자가 2회 이상 접촉을 한 게 업무 수첩 등에 나왔다는 거예요. 2018년 1월 장모 행정관과 만나서 울산 공공병원 유치 공약 관련 논의 이외의 추가 접촉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알기로는 1월에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뭔가 얘기했다. 그거 말고 별도의 접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만났을까? 일단은 송병기 부시장은요, 인정을 했어요. 만났다. 송초로 시장 선거 공약 논의하러 그래서 청와대 만났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여당 후보 관계자를 만나서 공약을 논의한다면 이건 선거 개입 논란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병 박사님, 네. 이게 약간 해명이 좀 달라요. 청와대에서 송병기 부시장 만났던 사람은 송병기 부시장이 그 캠프 사람인지 몰랐다. 어떤 조간신문에는 이렇게 해명이 네. 나오기도 하고 송병기 부시장은 공약 논의하러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수첩하면 흔히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전 수석 기억나실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수첩에 기록된 깨알 같은 기록들이 사료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국정농단 재판에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에 가는 과정에 길목길목에 쓰였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관료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캠프에 몸담으면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정책 등에 대한 실무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깨알같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메모를 하게 되는 습관들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택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다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휴대전화만 4대인가 5대? 4대. 그리고 USB, 외장하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가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과정에서 특정 캠프, 그리고 그 캠프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송철 후보였고요. 이를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은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2018년 1월달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한가하냐라고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치른다고 정말이지 바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동계올림픽 치르려고 하죠. 북한의 김정은은 여기서 단핵팀 해갖고서는 내려올까 말까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랬던 때에 이렇게 특정 캠프의 인사들과 만나서 이런 공약들을 논의할 정도의 상황이었나? 이것은 이거 청와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법조인 나오셨으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 일간지에서는 청와대는 사실은 선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손을 네. 떼고 지켜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응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권 인사 또 캠프의 정책 담당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공약을 논의했던 것 자체가 선거 중립 위반이다. 선거 개입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더군다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이게 단순 제보냐 아니면 첩보를 생산한 것이냐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면은 2017년도에 송병기 지금 부시장이 직접 SNS를 통해가지고 연락을 갖다가 해왔고, 그것을 이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잘 요약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백원우 그 민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서, 결국은 이제 울산청까지 내려가가지고 수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던 예. 것인데, 그런데 송 부시장 자체 이야기가 틀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오히려 문의를 갖다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고 첩보를 갖다가 생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갖다 해보니까 뭐 휴대폰도 여러 개 나오고 또 한 번만 만난 게 아니고 여러 번 만난 거고 지금 여러 번 만난 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번 만난 게 나오고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그 밝혀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예. 사건 자체가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갖다가 했는데 2017년 12월 28일 날 울산경찰청으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첩보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울산경찰청에서 그 제보자를 갖다 다시 불러요. 그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발장을 다시 새로 써라. 그러니까 그때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뭐 또 그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허탈한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죄명까지도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갖다가 해라. 코치한 정황이 다 나오거든요. 이건 코치를 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심을, 그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중립 위반과 그리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원칙을 청와대가 깨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 송병기 부시장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만났던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모 비서관 이제 다 다릅니다. 청와대는 이제 장 비서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만났을 때 대통령의 공약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 자리였다. 전 청와대 그렇게 친절한지 몰랐어요. 예. 친절한 용자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청와대가 더 친절하다. 네, 청와대가 친절했고요. 그런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은 공약을 상의하러 만났다. 자, 완전히 톤이 다릅니다. 이 공약은 누구냐? 울산시장 공약을 상의하러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 비서관은 나는 그때 송초로 변호사가 울산시장 나오는 줄도 몰랐다. 다 말이 다 다릅니다. 말이 다 다르죠. 예, 다르죠. 그러나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시 송초로 씨는 변호사는 나오는 게 울산시에서 다 알려졌던 이야기예요. 선거만 8번 나왔습니다. 각종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보궐선거 다 나왔던 분이에요. 당연히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올 줄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친절하게 청와대가 일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을 공약을 대통령 공약을 바쁜 사람 대통령 공약을 설명해서 청와대 앞으로 불렀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송병기 부시장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초로 후보의 공약을 상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일개 후보의 지방자치단체장 일개 후보를 만나서 공약을 논의할 수 있는가? 예. 그건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어긋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선거 개입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빼기 위해서 아차 싶으니까는 그냥 대통령 공약을 설명한 자리였다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